네,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에너지 자립과 분산 에너지 정책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탓일까요? 이런 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우려가 이야기되는지 각각의 민원 사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의경 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이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에너지와 관련된 퀴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도 잘 들으시고 힌트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 그러니까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가까이에 나눠서 설치하는 규모가 작은 발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꽤나 어려운데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하이브리드 전원, 2번 분산형 전원, 3번 양방 전원, 4번 집중형 전원. 예.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가까이에 나눠서 설치하는 규모가 작은 발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힌트 있을까요? 아, 네. 예. 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인 듯합니다. 예. 힌트는 모여있는 무리들을 나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예. 오늘 방송 내용을 잘 들으시면 정답을 찾기가 쉬울 듯합니다. 예, 본부장님 그 죄송합니다만 너무 어려운데요, 힌트가?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대규모 바닷가의 발전소들을 예. 있는 것들을 집중화돼 있는 것들을 여러 곳에 나눠서 생각하고 또 한편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좀 나눈다. 어떻게 하면 나누는 것인가라는 용어를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기 1번 하이브리드 전원, 2번 분산형 전원, 3번 양방 전원, 4번 집중형 전원이고요. 모여 있는 것을 나눈다. 이런 본부장님의 힌트였습니다. 혹시 그 맞추신 분께는 에너지 관련 선물 같은 건 없습니까, 본부장님? 에너지 관련 선물들은 그 본인들이 실천하실 수 있는 그 에너지력 실천 요령들을 안내시킬 수 있고요. 예예. 또 한편 그 에너지공단에서 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홍보물들을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예예. 저희들이 그 지역마다 예. 지역 본부가 있기 때문에. 지역 본부들을 찾아가시면은 좀 좋은 홍보물들을 많이 그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무하셨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한국에너지공단은 1973년에 있었던 제1차 국제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1980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예. 주요 하는 업무로는 산업과 건물, 수송 부문들의 에너지력 활동하고 예. 가전기기와 사무용 기기, 산업용 기기들의 효율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집단일 사업의 확대 보급과 보일러 등 그 위험한 기기들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예.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기후 변화 대응 업무 또 한편 에너지 복지 등의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예. 그 산업, 건물, 수송, 효율 인증, 신재생 에너지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예. 산업체와 건물에서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듯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고요. 예. 건물의 부문에서는 그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와 BEMS 국내 표준 제정 그리고 스마트 시티 개념을 도입하여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예. 또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기기의 효율 등급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고요. 예.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국내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와 예. 탄소 인증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그 집단일 사업과 스마트 시티 사업의 매력을 좀 많이 느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고요. 예예. 집단의 사업과 스마트 시티는 국내 전력 수급 대책과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또 한편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참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사실 그 주민들은 에너지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인근 주민 등의 민원도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예. 그 민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 도심 지역에 설치되는 열병합 발전소나 연료전지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에 예. 그 다소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그 주민 수용성, 즉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민원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수서역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환경을 해친다거나 그런 위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까? 아, 네. 그 모든 국민들께서는 예. 에너지 시설이 설치에는 모두 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나와 연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예. 그러나 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예.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수서역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수서역 주차장 그 태양광 발전소는요. 서울시민협동조합연합회가 예. 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해서 발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동조합연합회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인허가 관청인 강남구청에 신청을 하였는데 강남구청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뭔가 이게 그 주위 환경을 저해하고 경관을 해친다 이런 겁니까? 강남구청 입장에서는요? 아, 네. 그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의 뭐 그 경관이라든지 예예. 전자파라든지 빛반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예. 여기에서 나타난 전자파 문제와 빛반사 등의 피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접하는 문제들이고요. 아주 적은 양으로서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예. 전자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TV라든지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경관 저해의 문제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 최근에는 그 태양광 설비들을 디자인적 요소를 겸비해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한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은 가절기에 그 태양에 의해서 차량 내 온도가 그 엄청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예. 이런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고요. 동절기에 눈이 쌓이는 것들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서역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문제는 협동조합연합회 측하고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로 소통을 하면서 예.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공청회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무하셨던 집단 에너지나 산업 에너지, 수송 건물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합니까? 아, 네. 집단 에너지에 대해서는 발전소를 건설 시에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예. 또 한편 건설 시 나타나는 뭐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산업 부문에서는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많이 투자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시설 설치할 여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애로 민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예. 건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물들이 대부분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또 수송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수소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소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한편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태양광에 대해서 전자파와 빛반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 예. 풍력 발전의 경우는 그 소음이 일부 소음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집단 에너지에 대해서 유해 물질 배출 우려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퀴즈 관련해서 답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0254번님 정답 분산형 전원, 6400번님 분산, 2520번님 분산형 아닐까요? 저 선물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4306번님 선물은 없다는 거네요. 정답은 2번 분산형입니다. 7479번님 정답 2번 분산형. 힌트에 나눈다고 했으니 나눌 분으로 알 수 있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우리 모두 실천해요라고 또 좋은 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퀴즈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가까이에 나눠서 설치하는 규모가 작은 발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하이브리드 전원, 2번 분산형 전원, 3번 양방 전원, 4번 집중형 전원입니다. 힌트 한 번 더 주실래요, 본부장님?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가 어릴 때 배워온 그 수학 기호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용어인데요. 예. 학생들한테 어린 예.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본부장님 점점 힌트 주실 때마다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뭔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걸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힌트를 잘 주셨어요. 자, 분위기 좀 바꿔봐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좀 거부하는데 이런 시설들을 가까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또 주민들의 거부감도 줄이면서 에너지 자립, 그러니까 에너지 지역 분권화를 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 네.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예. 내가 쓰는 에너지의 일부는 내가 생산해서 써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다만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공동체적인 구성체를 만들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서 추진하면 좋을 듯합니다. 예. 이렇게 하여야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분권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은 이후의 진행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후의 조율 과정을 가지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특히나 예.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추진 주체들은 그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설명회나 또 한편 그 찬반 토론회 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나누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소비자, 그러니까 전기가 사용되는 대도시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재임 중에 도심의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되는 열 에너지 분야의 환상 배관망을 기한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아, 네. 지금 수도권에는 그 여러 개의 지역 난방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의 인천 검단에서부터 일산, 목동, 수서, 판교, 분당, 수원, 안산, 시흥을 거쳐서 다시 인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과거에 사업자 간의 열거리를 통하여 발전소의 가동 시간을 줄이고
IT 기기들을 활용해서 최적화함으로써 서로가 에너지 비용을 줄여나가자는 판단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는 마곡 열병합발전소와 부천 열병합발전소 간 열거래와 같이 그 인근에 있는 사업자들 간의 열거래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키면은 미래에는 아마도 모든 사업자들끼리 열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전소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답을 좀 발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가까이에 나눠서 설치하는 규모가 작은 발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하이브리드 전원, 2번 분산형 전원, 3번 양방 전원, 4번 집중형 전원. 본부장님, 그 정답 소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2번 분산형 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경 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